안녕하세요. 마님입니다. 요새 기온차 폭이 워낙 크다 보니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보고 듣는 에세이 월간 마니 4호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일어났던 소소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하게 된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3주 전쯤 해서 주말 새벽 5시에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소파에 누웠다가 바닥을 이렇게 웅크렸다가 다시 누웠다가를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입시미술학원에서 주말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방학 기간이라 수업은 두 배로 늘어난 상황이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이 잡혀 있거든요. 일정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늦어도 7시엔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몸 상태는 안 좋은 상태로 벌써 시계가 5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면 출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식은땀을 훔치면서 응급차를 불러야 될까? 지금 이 상태가 응급차를 불러도 될 정도인가 아닌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감정이 더 이렇게 극대화돼서 그런지 이렇게 아플 때도 병가를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서러움이라니 하면서 새삼스럽지만 내가 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이거는 이대로 두는 건좀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한 걸음 위에 달려와 주셨어요. 실은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부터 15년 가까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도 혼자 병원을 간다거나 아플 때 혼자서 약을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이 제법 익숙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손을 잡아주면서 아유,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이 아픈 것도 그대로고 제가 학원 수업을 가야 되는 현실도 그대로이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맞잡은 이 따뜻한 손 그리고 걱정해주는 이 손의 토닥임이 너무 안심이 되면서 왠지 어떻게든 잘될것 같은데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조금 이제 정신이 들고 바로 이제 동료분께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상황을 좀 알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8시에는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일단 아침 수업은 대신 하는 게 가능하니까 진료 다 받고 닌거 맞는 거다 맞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항구토제를 다 맞고 체했던 것들을 다 개원해고 나니까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이 돼서 학원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뻐근하고 한데도 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런 걱정들 그리고 수업을 대신 해주겠다고 선뜻 얘기해준 동료의 마음에 이렇게 배시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던 밤에 그래도 아팠지만 잘 하루를 보냈구나 하고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가기 한 5분 전쯤에 레오가 한 피가 섞인 토를 발견한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 레오가 올해 나이로 이제 고양이 나이로 18에서 19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90세에 가까운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아파서 쓰러져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령의 고양이가 피가 섞인 구토를 한걸 보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시 떠올려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직장이고 뭐고 그냥 바로 병원 데려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제도 제가 한타임 빠졌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또 수업을 빠질 수도 없고 더욱이 가족이나 뭐 반려인도 아니고 반려동물이 병원을 가야 되니까 제가 이유를 한타임 쉬겠습니다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이유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바로 응급실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할아버지 고양이 레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집에 이제 설치해둔 CCTV 콘센트를 꽂고 이를 정말 악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출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아시죠? 그 지하철에 카드 찍으면서 바로 퇴근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야 늘 있었지만, 그날은 반대 방향 지하철을 바로 갈아타서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CCTV 콘센트가 제대로 꼽히지 않은 건지 하고 나서 보니까 한쪽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나오는 또 다른 한쪽 화면에서는 네오가 안 보이고요. 정말 그 순간 그 짧은 몇초 사이에 온갖 나쁜 상상이 펼쳐지는데 이게 생각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이는 구간에서 혹시 레오가 또 구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퇴근해서 당장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아, 그럼 미술학원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초조함에 휩싸여서 정말 가만히 서 있지도 앉아있지도 못하고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이제 오전 수업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불현듯 집 근처에 사는 또 친구 고양이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여행 가거나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되면 품앗이 하듯이 서로 고양이들 화장실 청소해주고 놀아주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혹시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 와서 CCTV 선좀 꼽아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이러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서 정말 저희 집까지 한 걸음에 바로 달려와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레오 상태가 어떤지, 지금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도 알려줬는데 제가 걱정하고 막 우려했던 것과 달리 레오는 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웽 하면서 이제 간식을 내놓으라. 그리고 친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누워서 배를 만져보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CTV로 이렇게 보는데 그 식욕과 활동량을 봤을 때 응급 상황은 정말 전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이 친구가 자기의 일처럼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집을 방문해준 덕분이었죠. 그리고 퇴근한 뒤로는 장난감 놀이도 하고 간식도 먹고 밥도 한 그릇 싹싹 비우고 이렇게 평화롭게 주말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는 주말을 보내고 이제 평소처럼 이제 일기를 쓰려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일기장을 펴는데 저도 모르게 아, 나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행복이 정말 큰게 아니구나. 이틀 동안 이런 아주 소소한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이렇듯 이제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일상들이 사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다정함이라든지 보살핌,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걸 너무 너무 당연시 여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니까 당연한 일을 서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든 당연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인간관계는 나 혼자 애쓴다고 잘 되지도 않고 생각을 곰곰이 해볼수록 이 모든 제가 가진 관계가 온전히 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누가 지켜주고 있나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달또 월간 많이 5호에서 만날게요. 다정하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